지식인의 아전인수 우리편 평양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졸업생들로 꾸려진 부끄러운 서울대 1만인 선언 모임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 그룹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서울대 졸업생들이 우리 편 편향이라는 함정에 빠져 대선 후보로 나선 동문에게 수치와 불명예라고 필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끄러운 선언과 관련해 서울대 총동창회는 이는 총동창회와 무관하다는 변을 밝혀 서울대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일부의 견해였다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시대적 책무를 다한 집단은 지식인 그룹이었습니다. 지식인에게 주어진 책무와 기대는 그만큼 막중합니다. 저의 정치적 신념은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는 없다입니다. 이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지도층, 흔히 말하는 기득권 세력과 지식인 그룹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혁명보다는 개혁과 개선이 국민의 안위가 더 좋다는 게 저의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위해 흔히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한다고 비판받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 소신과는 별개로 불행하게도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가 목도한 것은 지식인의 퇴락이었습니다. 상당수 지식인이 학문을 통해 정의 구현과 사회 문제 해결의 기여기보다 권력에 아부하며 이름을 알린 데 치중해왔습니다. 조국 사태나 박원 사태를 만든 주범 중 하나는 진영 논리에 가담하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서울대 1만인 선언 모임 분들은 진영의 특수한 정치적 명분을 위해 진리 추구라는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숙고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정파에 대한 과도한 비호와 상대에 대한 독설이 한국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상식과 순리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식인들께서 함께 모이셨습니다. 관련해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고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파리학번이고 586들이 하는 년을 대했습니다. 뭐 감옥도 가고 공장도 가고 또 감옥 가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이거 최초의 시발점은 여기 나정석 우리 서울대 동문학과 8,2학번이면서 아주 그 치열하게 싸운 운동권인데요. 나정석 씨가 이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 김대호, 함운경, 김진우, 김경숙, 민경우 이제 이런 분들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감을 해서 이 서명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고 제가 이제 초안을 써서 연대 서명을 이렇게 받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야 저 별로 뭐 공감도 받지 않은 어떤 숫자는 많지만 저 생각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별도의 반박문을 내야 되겠냐? 그냥 첫 잔에 태풍으로 만들어버리자 외면을 해서 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서울대 부끄러운 서울대 1만인 선언이 그 생각이 낡은 운동권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지적 이념적인 뒷배 내지 후광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일단 서울대 586 운동권 이거를 떠나가지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몇십 명이라도 이름을 걸고 비판을 가해가지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식인과 전문가 사이에서 긴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이 책임있는 동시대인의 태도라고 생각해서 3월 5일 6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페이스북 통해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12일 전에 제 토목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어떤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왜? 그랬더니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게 뭔데? 그랬습니다. 서울대 시인 선언이라고 나왔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명단을 보니 이호윤, 김병문, 그 다음에 뭐 박서군이가 껴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아 이건 뭐야 그래서 그러면 저 내용문을 보내달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용문이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이라고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청공화국을 만든다는 둥, 평화를 파괴한다는 둥, 뭐 전쟁광이라는 둥, 이런 헛소리를 해가는 그 내용을 보고 이건 아니네 이래서 제가 그날 이후에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전 저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다 보니까 힘듭디다. 그리고 뭐 내 친구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너 이재명 측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김병문 선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박서근 선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호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타 멤버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런 취지를 하게 됐고, 이 취지문을 만들기 위해서 초안을 작성을 해서 우리 저 사랑하는 나의 친구, 대학교 4학년 때 만났던 나의 친구 김대우한테 넘겨줬습니다. 얘가 정리를 너무나 잘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늘 이와 같은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추가로 우리 저 김대우 친구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저 내용문을 다시 발표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식과 순리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의 호소문. 우리는 상식과 순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갈망하는 시민입니다. 이성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 나라의 자유, 민주, 정의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초저출산이 증거하듯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오늘보다 내일이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 같다는 우물한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기회를 누렸던 중장년 세대의 일원으로서 민주, 평등, 노동, 민족의 가치로 자유와 시장을 억압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기득권 강화에 일조하여 개항 이후 1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를 만드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특히 세금 지원을 많이 받는 국립대를 다녀 더 많은 혜택을 입었고 동시대인 중에서는 비교적 치열한 정치사회적 실천을 했다고 자부하기에 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는 최근 부끄러운 서울대 일만인 선언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논리와 이성의 파산 선언이요, 성찰과 통찰의 실종 선언이었습니다. 실사구시도 없고 논리와 이성도 없는 선언문에도 놀라고 6,800여 명의 서명자 중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선후배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부끄러운 선언은 윤 후보가 민주공화국을 검찰 독재공화국으로 전락시키고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 타격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오며 분열과 증오의 정치로 우리 자신과 자손의 미래를 구두발로 짓밟으려 한다면서 윤 후보와 같은 서울대 동문으로서 더욱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다른 누구보다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서명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을 가진 시민의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선언이 지지 옹호하는 문정권과 민주당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행정, 사법, 지방, 입법 권력을 완벽히 틀어주었습니다. 노동, 시민, 언론, 역사, 문화, 헤게모니는 진작에 틀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조국 사태 때 정권의 충견이 될 것을 거부한 윤석열 검찰을 집요하게 공격했고
불복하지 않자 비상식적 검찰 인사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통해 권력이 꺼리는 수사는 핑퐁질을 하게 하거나 아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검찰총장 출신이 유력 대선 후보가 되자 민주공화국이 검찰 독재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우리는 저 몰상식과 문원리에 1만 명 가까운 서울대 동문이 공감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미가입국인 것을 기화로 핵 위협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력 간섭을 견제하고 우월한 재래식 무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한 러시아의 만행을 똑똑히 보고서도 중국과 북한의 비위를 거스를까 두려워 사드 추가 배치와 임박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정당 방위를 전쟁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난하는 저 비굴하고 문양아적인 논리에 서울대 1980년대 운동권과 1990년대 학번들이 대부분인 6,800여 명이 동의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우리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지른 권력형 범죄의 광대 무변함에 놀라고 불법과 편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몰아준 이권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2010년 이후 그가 소황제처럼 군림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불거진 범죄 혐의만 해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게이트, 재판 거래를 한 대법원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게이트, 법인카드 게이트, 공무원 집사 게이트, 공공기관 채용 게이트, 개인 취적 광고 홍보비 게이트, 정신병원 강제 입원 게이트, 여배우 게이트, 검사 사칭 전과 기록 허위 해명 게이트 등 악질적인 권력형 범죄 혐의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상황이 악몽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심각한 범죄들이 지자체 자체적인 감시 감사 시스템에 의해서도 언론에 의해서도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서도 소속 정당에 의해서도 전혀 견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와 피해자에 의해 그 마각이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핑퐁질과 뭉개기 등으로 핵심 증인들과 하수인들은 의문의 죽음을 막거나 증거인멸을 하거나 해외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랍고 참담한 것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해대고 남의 공적 가르채기와 정책 개념 변조하기를 능사로 알고 사실 호도와 공갈 협박의 명수여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의 달인이여 권력형 부정비리의 백과사전이여 예의, 염치, 인정, 우애, 정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중범죄 혐의자가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그 실체가 웬만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 내외에 가공할 지지율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지방자치 분권운동, 김대중 노무현의 철학과 같이 촛불 시민의 정신에 가장 반하는 자가 이 계승자를 참칭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부끄러운 선언은 이 희대의 사기를 옹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고 지금도 남용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당연히 검찰권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좀 더 치밀하고 튼실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짜 심각한 것은 범죄 수사 기능, 특히 권력형 범죄 수사 기능 자체의 형해화, 무력화입니다. 문 정권이 추진한 검찰개혁은 곧 검찰의 무력화요, 검찰의 충견화입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장치가 원래 취약한 경찰과 공수처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 독재공화국은 언어도단입니다. 차라리 이재명 전제왕국, 민주당 일당 독재국가, 운동권 신양반국가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선언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확증 편향의 산물입니다. 오래전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 좀 한 것 가지고 스스로를 애국, 도덕, 민주의 화신으로 그 반대 세력을 매국, 부도덕, 독재, 수구, 기득권의 화신으로 규정하는 지적 나태와 사기, 오만과 독선의 산물입니다.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수많은 모순 부조리를 보수, 재벌, 검찰에 몽땅 뒤집어 씌우는 단순 무식 견강부여의 산물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빛과 그늘에 대한 무지와 우물한 개구리식의 역사인식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호소합니다. 586 운동권이 주도하고 그 뒷세대가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거나 우러러본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 문화운동, 시민운동, 역사발언운동, 알기운동의 실체와 기결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자고 우리는 제안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제대로 감시, 견제도 못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선거를 사생결단의 전쟁으로 만드는 재반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특히 사법개혁, 지방자치개혁, 부동산개혁, 권력구조, 정당체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기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문정권이 해결을 후원한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복지,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북한 비핵화, 국민기관권 신장 등의 현 주소와 성적표 때문입니다. 문정권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심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살고 민주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삽니다. 정권교체가 상식과 순리요, 협치와 정치개혁의 출발입니다. 어디? 아니면 입법, 사법, 지방, 노동, 문화방송 등 거의 모든 것을 틀어준 정권에게 협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민주당과 1980년대 화석운동권의 독주와 불통, 거짓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받아 생존권력을 또 틀어주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혁이 면제부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윤 후보의 발언을 주목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하여 민주당을 정상화하고 건전하고 상식을 가진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발언 말입니다. 행정권력의 교체로 입법권력을 장악한 170여석 민주당과 대화와 타협이 시작되는 새로운 정치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개혁과 다당제 합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제7공화국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시자도 되고 비판자도 됩시다. 지지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정권교체가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앞당기는 첫 걸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가중되는 평양정권의 핵과 미사일 위협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치 경제적 개입도, 기술 및 에너지 전쟁도 극복하고 5만 달러 시대를 개막하고 선진국가 복지국가를 위하여 전진합시다. 이상입니다. 이거 발표. 상식과 순리 회복을 갈망하는 시민 서명자 일동.